우와, 냄새 미쳤다. 와. 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트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뭔가 재료가 많죠? 그러면 일단 미트볼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좀 크게 씹히는 게 좋아서 기계에 갈아버린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다졌습니다. 간곡 있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삼겹살 250g, 부채살 250g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빵가루를 부어주고 계란, 후추. 이거는 베코리노인데 그라나 파다노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아니면 뭐 가루치즈까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탈리안 파슬리, 요 부분은 남겨놨다가 소스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자, 잘 섞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크기로, 자, 저는 한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 줄게요. 자, 원하시는 크기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완성됐습니다. 이 하얀 게 삼겹살에 있던 지방인데, 이렇게 청크하게 잘려서 나중에 튀겨지듯이 익히면 정말 맛있는 그런 육즙을 뿜어내면서 요리가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스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해 주면 됩니다. 자, 아까 파슬리 줄기, 딜, 이 허브들은 못 구하시면 구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하시면 돼요. 레몬그라스가 구하기 힘드시면 레몬 껍질을 갈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때려줘야지 향이 확 돋아나거든요. 이거는 잘게 다져주셔야 돼요. 입안에 계속 나무 껍질처럼 씹히거든요. 잘게. 자, 그 다음 고추. 고추는 큰 거 한 개 다 넣어줄게요. 샬롯은 적양파나 양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마늘은 4개 정도, 그냥 잘게 다질 필요 없이 대충 다져서. 자, 이렇게 야채 손질까지 끝났고요. 그럼 요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미트볼을 구워주겠습니다. 굽기 전에 밀가루를 살짝만 발라서 구우면은 좀 더 크리스피한 미트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덩이는 뺐거든요. 세 덩이는 안 구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미트볼 장난 아니죠? 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미트볼을 잠깐 빼두겠습니다. 아,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제가 아까 세 덩이를 빼뒀다고 했죠? 세 덩이를 넣습니다. 돼지고기의 지방이 녹으면서 아, 진짜 맛있는 냄새를 내네요. 자, 어느 정도 볶였으면 여기에 아까 준비해둔 야채를 넣습니다. 자, 같이 볶아주세요. 어우, 냄새 벌써 맛있다. 자, 여기에 바베큐 소스 1티, 머스타드 1티, 토마토 소스 2티. 자,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밀가루 1티, 이 상태로 치킨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미트볼을 넣고 졸여주면 끝이 납니다. 자, 이 뚜껑을 닫고 좀 졸여줄게요. 자, 그 사이에 저는 빵을 구워왔고요. 치즈도 안에 뿌려놨거든요. 찍진 않았지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냄새 미쳤다. 와, 와, 냄새 어떡해. 와, 문츠의 미트볼 완성됐습니다. 먹어봐야죠. 아싸. 와, 먹어봐야겠죠. 빵을 살짝 굽혀가지고. 아, 와, 어, 와, 야,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너무 쨍해서 색감이 안 나오길래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덥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와. 와. 먹자마자 향긋한 허브 향이 막 레몬그라스 뒤에 막 입에 팍 터져요. 와. 와, 진짜 이거. 와, 너무 맛있다. 이 소스가 정말 맛있어, 이거.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됩니다. 와, 미쳤다. 와, 아, 이건 진짜 구독자님들 맛봐야 되는데.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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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맛있다. 고기도 돼지고기 삼겹살에 비계가 들어가서 정말 고소하고 맛있고 촉촉하고요. 이 소스는 정말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야외에서 하실 필요 없고 집안에서도 가능하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에서 잘게 간 게 아니고
제가 손으로 조금 청크하게 잘랐기 때문에 씹히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